자, 그러면 사물의 굿즈를 켜놓고 오늘 두 번째 이슈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 고발 사주 공익 신고자들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수요일날 기자회견했는데, 아, 난 진짜로 내가 욕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잖아. 이 정권이 얼마나 사악한 정권인지. 저는 이 고발사주 문제만 봐도 딱 드러나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얼마나 사악하고, 원칙도 없고, 막무가내인 정권인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이를 악물고 싸워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에요. 제가 민주당한테 이것들하고는 대화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한테 극단적인 요구를 여러 가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방통위 위원 국회에서 추천하지 말라는 거죠. 추천해가지고, 괜히, 의결수 만들어주면 안 돼요. 지금 두 명이잖아요. 그냥 두 명을 놔둬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게 해야 돼. 이 정권에서는요, 차라리 아무것도 못 해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못 하면은 굉장히 급한 것들이 많지. 그런데 뭔가를 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것보다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나아. 지금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이 정권이 정말 정부,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일 처리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몰라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류일임의 고발사주 사건이죠. 이 사건 얘기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방송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시작은 뭡니까? 지난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죠. 근데 대선 3일 앞두고 뉴스타파가 뭘 보도했냐면, 신학림 씨하고 이 김만배하고 그 통화한 내용을, 아니 서로 주고받은 인터뷰한 내용 있잖아요. 인터뷰한 내용. 그 음성 파일을 공개했거든요. 이거 왜 공개한 거냐면, 아니 대권 주자들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거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시 윤석열이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박영수하고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해결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은 깊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 당시에 이제 끝났어. 결국 근데 이 기사 나오고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겼죠. 이겼어. 이기면서 이 문제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난 다음에 그냥 끝낸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대선 개입이야.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야. 대통령 명예훼손이야. 해가지고, 경찰, 검찰 달라붙어가지고, 뉴스타파뿐만이 아니라, 뉴스타파 기사를 보도했던 사람들까지 다 수사하고 뒤지고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재판 중이잖아요. 지금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뉴스타파 보도였는데,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장제원이가 뉴스타파 같은 이 언론들, 이렇게 가짜 뉴스 하고 조작하는 것들, 이거 없애버려야 한다. 패가망신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방통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이동관이었거든요. 잠깐 있잖아. 이 이동관이 뭐냐면, 엄중하게 조처하겠다. 그랬어요.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거의 주고받고. 이미 당선됐고. 이미 시간이 1년 거의 3개월이 이미 지났잖아요. 아니 1년 5개월이 지났잖아. 그런데 갑자기 장제원이 이거 봐라. 그때 이 당시 이거 가짜뉴스였다. 무슨 윤석열이 무슨 커피를 타주고, 커피 중요한 것도 아니었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방통위원장이었던 이동관이가 맞다 이거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거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언제냐면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작년 9월 4일.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동관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갑자기 막 시청자들이 갑자기 딱 이 주간에 방심위에 막 신고하는 거야. 우리 지금 뉴스타파 이 가짜뉴스 보도하고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MBC, KBS, JTBC, YTN 이런 언론들이 이걸 또 그대로 보도했다. 이거 문제 있다. KBS, MBC, YTN 이 뉴스들 제재하라고 방심위한테 막 민원을 넣는 거야.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시민들이 갑자기 막 이동관이 말하고 났지가 막 한 60명 이상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같은 시점에 민원을 막 누니까 민원을 방심위가 제재하는 거니까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우연이야? 이게 우연입니까? 이동관 국정감사 아니 이 대동문 이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하는 발언 보고 보수 쪽 지지자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냥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민원 넣어야겠는데 해서 민원 넣은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당시 방심위 직원들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갖고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에 류일임 위원장을 신고를 해요. 왜? 그 민원을 넣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 전자 그 우편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 우편 주소 같은 거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다 류일임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이름도 류 씨가 많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방통위 직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 갖고 국민권익위에 류일임을 신고합니다. 근데 처음 신고할 때만 하더라도 방심위 직원들 그런 건 몰랐지요. 그때는 뭐라냐면 익명의 신고. 정확히 신고자가 누군지 몰랐어. 지금은 다 아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방심위 직원들이 한 거예요. 직원들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루일임은 방심위 직원 누가 있는지 색출하겠다고 지금 지랄 연병을 떨고 있잖아요. 근데 색출을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는지 아세요? 방심위 직원이 총 220명이에요. 220명? 근데 220명 중에 한두 명이 몰래 숨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220명 중에 알고 보니까 149명이 류일임을 방심위에 신고하는데 함께 한 거예요. 149명이. 근데 뭐 색출을 해. 야, 220명 중에 149명이면은, 50%가 훨씬 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방심위. 왜냐면은, 류일임이 가족들이 지금 신고한 건데, 이거 이해충돌 위반이 있는데, 이해충돌 위반이다. 이거 네가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방심위의 민원사주라고 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물위에서도 작년 12월 26일 날 민원사주, 통정민원 해갖고 방송을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 내용도 보도를 했지요. 이거 조사해보니까 루이림 동생이 형 후배 전화 받고 민원 신청했다. 직원도 동원했다. 아예 인터뷰를 했어. 청부민원. 루이림이 민원 좀 넣어줘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 청부민원. 황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루이림이 진짜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왔네? 민원 들어왔는데 진짜 문제가 많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를 비롯해가지고 PD수첩 그리고 JTBC, YTN한테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하죠. 이 과징금이 역대 최고의 과징금이죠. MBC는 4,500만 원,
PD수첩은 1,500만원, KBS는 3,000만원, JTBC 3,000만원, YTN 2,000만원. 이게 역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류일임이 뉴스타파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 야, 좀 항의 좀 해. 해서 지인들한테 항의하게 했고, 항의하니까 아싸 이거 봐라. 사람들이 항의하는데 문제가 있네? 그들이 지들끼리 열어가지고 문제 있어. 가심금 때린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방심위 직원들 140명 이상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권익위에 신고한 거예요. 신고한 거라고요. 권익위는 그런 거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사가 크게 났거든요. 그럼 루이림 이 새끼가 양심이 있는 새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벗어야 돼요. 이거는 루이님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권익위 조사 받고 그리고 권익위가 당연히 이 새끼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그럼 이 새끼는 수사 받아가지고 감옥 가야 되는 새끼예요. 이 새끼는요 지금 개새끼. 그런데 오히려 뉴스타파 보도 나온 다음에 어떻겠어요? 막 분노하면서 누가 나를 고발했어? 누가 나를 신고했어? 그러면서 그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거는 중대 범죄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자기 옛날 지인들 정보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거 민원인 정보 유출하면 안 되지 하면서 법적 책임 묻겠다. 그리고 여당도 청부 민원 의혹 보도에 정보 유출 직원 고발하면서 그 방심위에 있는 익명의 신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고발했어요. 고발했어. 그리고 이 방심위에서는 색출하겠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수법이 똑같아. 나쁜 놈들은 수법이 똑같아요. 이런 공익신고. 내부고발, 이게 내부고발이고 공익신고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때도 정은혜 문건 같은 거 딱 밖으로 유출되니까 이건 사실은 박근혜가 정권이 사과하고 수사받아야 할 내용인데 갑자기 국기문란이다 하면서 유출한 사람들 색출하겠다 난리 쳤죠. 최재원 목사가 김건희 디올백 이거를 다 폭로했어. 세상에 폭로했어.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몰카 공작이래. 한동훈 새끼 이런 식이죠. 루이림 어떻게 민간인 정보를 유출을 해? 아니 지가 지 지인들한테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민원 사주해갖고 지금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어? 이건 중대범죄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거죠. 공익신고자 색출, 방심이. 언론 노조가 이거는 입구 주동자는 너야, 루임, 너 사퇴해. 그러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색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황당한 거는 경찰이 금년 1월 달에 실제로 그 공익신고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강제수사. 이 방심이 서버와 사무실 압수수색했죠. 이거 왜 수사한 겁니까? 류일임 때문에 한 게 아니죠. 류일임을 방심위에 아니 권익위에 신고한 그 사람들 잡아내려고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1월달에. 그러면은 권익위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권익위는 류일임 조사하고 있죠.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 원래 이거 조사하면요 아무리 늦어도 60일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가 안 나와. 시간을 질질 끌어. 근데 질질 끄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류일임의 임기가 지난 7월 22일까지예요. 방심위원장 임기가 7월 20일에 끝나거든요. 근데 아직 권익위에서 뭐가 안 나왔어요. 조사받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조사받고 있는 이 와중에 윤석열, 류일임을 연임시켜요. 연임. 연임시켜버려. 아직 권익위 조사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민원사주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 큰 문제예요. 씨발 근데 이런 걸로 언론 달아갖고 증거 다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 새끼를 굳이 연임을 해 윤석열이가 개새끼들.
황당합니다. 그런데 물론 연임할 때는 연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연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사 권익위 조사가 나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권익위에서 어떻게 해요? 결과를 발표하지요. 결국 연임하기 7월 23일 날 윤석열이 연임을 시켰고 연임하기 전에 권익위가 먼저 털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털어주냐? 유일인 민원 우사주 이거는 전혀 문제 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린 모르겠어. 우린 모르겠네, 잘. 모르겠으니까 방심위에서 알아서 다시 한번 조사해봐.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방심위 일개 직원들이 아니야. 국장이 아니야. 방심위원장이 핵심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심위한테 돌려보내갖고 방심위 너 알아서 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방심위원장 문제인데? 방심위원장이 신고된 건데, 방심위원장을 누가 조사하라고? 권익위가, 우린 모르겠네? 방심위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 새끼들. 그 권익위의 위원장이 누구냐면 유철환이에요. 이 새끼 기억해야 돼. 이 무능한 새끼. 근데 이 유철환보다 더 나쁜 새끼가 누굽니까? 정승용. 이 개새끼. 정말 개새끼죠, 이 새끼는요. 지금 국민권익위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새끼가 이 새끼죠. 디올백, 김건희 디올백 완전히 그냥, 종결시켜버린 거에 앞장선 게 누굽니까? 이 새끼죠, 정승윤. 이 새끼 때문에 김건희 디올백 담당하던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새끼가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권희 국장이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지난 8월 달에. 난 그래서 이 새끼가 그만둔 줄 알았어. 그만둔 줄 알았는데, 오늘 권익위 들어가니까 여전히 부위원장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만두지 않은 거지. 아, 진짜 열받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승윤 그만둔 줄 알고 있을걸요? 근데 그만두지 않았어요. 아직도 있어. 근데 이 새끼가, 금년 그 7월 달에 루이림 민원사주도 그냥 털어준 거 아닙니까? 얘가 발표했어요. 어떻게 발표했냐? 정승윤이가. 루 위원장이 민원을 심의하기 전에 가족 등 사적 관계자들의 민원 제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우리는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고발 사주를 루이림이 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는 아니, 지인들이 신고한 거 맞는데 루이림은 지인들이 신고한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게 정확하지 않아.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방심위가 알아서 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 황당한 건그 다음이에요. 루이림 거야. 뭐, 이 새끼들이 봐주는 거? 그렇다고 쳐요. 원래 서로 봐주고 지들끼리 헤쳐먹은 새끼들이니까. 그래, 루이림 봐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래, 루이림 봐주는 것까지 인정해. 좋아. 근데 씨발 진짜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이 정승윤이가 루이림 문제는 잘 모르겠으니까 돌려보내겠습니다 해놓고, 그런데 루이림을 신고했던 사람들, 아 근데 너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응? 너희들은 그 민원인들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유출한 건데 이거는 범죄지 하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던 그 공익제보자들 있잖아요. 방심위 직원들. 그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권익위한테 방심위원장 문제 있다고 용기를 내갖고 사실은 공익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끼를 제대로 수사하고 싶지 않고 덮어줘서 덮어줬단 말이야. 덮어준 걸 끝난 게 아니고, 야 신고한 너희들 보니까 좀 불법이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좀 있는데 하면서 야 경찰 수사해봐. 수사를 넘겨버려요. 수사 넘어가니까 수사 넘어가자마자 경찰이 뭐 합니까? 압수수색 하는 거죠. 아까 또 9월 달에 압수수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부 고발 하신 분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벌써 압수수색을 두번 받은 거, 두 번을 받은 거예요, 두 번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권익위가? 오히려 자기한테 신고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경찰에 넘겨버렸다니까요? 아,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9월 10일 날, 얼마 안 됐죠? 9월 10일 날, 경찰에서 또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이 방심이 직원들, 아직은 자기들 누군지, 물론 140명이나 있지만,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자기 실명을 공개하고 요번에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루이림 그 민원사주 문제가 정말 골때리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를 요번에 또 얘기를 한 거죠. 루이림에 대해서 루이림은 연임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수사받고 있고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경규 지상파 방송팀 차장 여기 탁동삼 명예훼손 분쟁소송팀 연구위원 그리고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세 사람이 자기 걸다 공개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 뭐라고 하는 거냐? 그냥 모른 척 물러나거나 민원인 정보니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 뭐 물러섰어야 하느냐? 왜냐면은 방심위원장이 자기 지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언론들을 압박하려고 이렇게 민원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발 사주도 되지만 뭐 고발 사주 뭐 민원 사주 고발 조작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민원인들 그 신분 밝히면 안 되니까 모른 척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더 공익에 우선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 루이림이 동생이라든가 루이림 지인들의 신원보장보다 루이림과 같이 작당해갖고 이런 문제 일으키는 거를 더 문제 크게 본 거죠. 그거를 폭로한 건데,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굴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자기 이 실명 같은 걸다 공개하면서 지금 기자회견 하잖아요, 용기.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익 제보자들, 내부 고발자들 때문에 사회가 더 밝아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사실 뭐 이명수 기자는 내부 고발 뭐 공익 제보자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기자니까.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요번에 이명수 기자가 그 김대남 비서관하고 지난 1년간 통화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폭로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이건 인간적인 따지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문제인데 김건희가 그런 중요하고 대의 공익에 부합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적인 친문 같은 거는 뒷문제인 거지. 사적인 친문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범죄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모른 척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요번에 폭로한 거, 김건희 공천 관련해가지고 용인에서 폭로한 거 이제 잘한 거다. 이거 용기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명태균 게이트. 지금 명태균 뉴스토마토가 엄청 보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 녹취록들을 제공한 핵심 제보자가 누구냐면 그이씨 아닙니까? 이 씨. 명태균하고도 예전부터 11년 이상을 알고 있는 사이고, 김영선 그 캠프에서 그돈 담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냥 폭로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뭐 한다는 겁니까? 국감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국감에. 국감에. 국감에 나와서 모든 걸다 이야기하겠다. 김영선,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 이분은 김영선과 명태균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여겨갖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의 이 폭로는 겨우 김영선, 명태균 정도가 아닌 거죠. 이분은 김태균과 명태균, 아니, 김영선과 명태균을 타겟을 했어. 그런데 그 여파는, 그 파괴력은 겨우 그두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진짜 이 썩어 있는 정치. 그 사람도 몰랐을, 그런 정말
대한민국에 썩어 있는 이런 정치 민낯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숨어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폭로하고, 이런, 어? 이게 선거 범죄죠, 뭡니까? 공천 개입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요번에 끄집어내서, 어? 낱낱이 파헤치고, 어? 수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이분의 용기가 대단하다. 이건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 용기.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용기 내서 나와갖고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내부 고발, 공익신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저는 진짜 최악의 정부예요, 정말. 정부인데, 이런 정부, 이 악한 정부를, 어, 끄집어 내리는 데는 이런 또 공익신고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크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는 고발사주 공익신고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지금 일을 겪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 이런 공익신고라든가 내부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